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 부분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주찬, 규합총서, 음식TV방, 소원잡방, 살림경제, 술비눈법, 규곤요람주식방, 부인필지, 고사신서 이렇게 다양한 문헌에 10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주,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새벽에 술을 빚으면 낮이면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좋은 술한 사발, 누룩 두 대, 물세 대를 고로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이쌀한 마리를 쪄서 따뜻할 때 섞어 항아리에 넣어 술을 빚는다. 담을 때 고르게 섞고 단단히 눌러 다지지 말며 어우러질 정도로만 한다. 3. 단단히 밀봉해서 따뜻한 곳에 둔다. 새벽에 술을 빚으면 낮이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필요하고요. 규합총서 빙어가 이시 185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요. 찹쌀 두 대로 죽을 수대에 묻지도 되지도 않겠습니다. 2. 1회 고운 누룩가루 다섯 옻을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3. 맘대로 2시간 저어주면 거품이 일게 된다. 4. 거품이 일면 즉시 항아리 입구를 두껍게 싸매고 따뜻한 곳에 넣는다. 5. 저녁이면 술이 된다. 엄청 빠르네요. 항아리에 막대가 필요합니다. 음식티미방 안동장시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누룩 두 대와 술한 사발을 물세 마리 섞어 넣는다. 백미 한 마리를 깨끗이 씻은 다음 쪄서 익힌다. 3. 김을 내지 말고 담아 더운 곳에 둔다. 아침에 빚어서 저녁에 쓸수 있고, 저녁에 빚으면 아침에 쓸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은잡방, 김유, 1500년대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살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팁으로는 찹쌀로 술밥을 지어 술을 빚으면 더욱 좋다. 가루를 내어 죽을 수어 술을 빚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응용에 대한 방법이죠. 두 번째 살인경제 일일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서는 저녁이면 술이 되는데 맑고 시원하면 술개미도 동동 뜬다. 술개미가 진짜 개미가 아니죠. 쌀알, 밥알이 동동 뜬다는 밥알을 술개미로 표현한 겁니다. 조리법.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술 빚는 법, 술 지은 법, 초자미상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저녁에 술이 되어 아주 차고 서늘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막대가 필요하고요. 규곤요람 조식빵 저자미상 1795년 이후입니다. 원문이고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아침에 빚으면 저녁에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부인필지 빙호가의시 19에서 20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네, 그날 저녁에 술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고요.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기본은 나와 있고요. 아침에 빚어 저녁에 마시고 저녁에 빚어 아침에 마신다. 찹쌀로 밥을 지어 먹을 빚으면 맛이 더욱 좋다. 가루를 내어 죽을 수어 빚어도 된다. 이렇게 응용법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